우리 당이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저국 땅 방방곡곡에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속에 우리 인민들은 민속명절 종월대보름을 맞이했습니다. 종월대보름은 우리 인민들이 예로부터 즐겨 맞는 민속명절의 하나입니다. 음력 1월 15일을 가리켜 첫 보름달을 맞는 날이라고 해서 대보름 또는 상원으로 불렀으며 다른 달의 보름날에 비해 특이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보통 14일부터 시작됐는데 14일은 작은 보름, 15일은 대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의례 행사와 음식, 민속놀이 등은 대체로 새해 농사의 풍작과 관련된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날에 특별히 이채를 띠는 곳은 달맞이입니다. 쟁반 같은 둥근 달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에게 그 해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대보름 날이면 남녀로서 앞을 다투어 달맞이 토에 나가곤 했습니다. 집 주변의 산이나 언덕, 루종들에서 달맞이를 하면서 총각이 먼저 달을 보면 보름달 같은 환한 마음씨가 온 처녀에게 장가를 들게 되고 가시집 온 새색씨가 먼저 보게 되면 뚝돌 같은 아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를 할 때에는 흔히 그들이 먼저 둥근 달을 볼 수 있게 앞자리를 양보해주곤 했습니다. 또한 대보름날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힘을 시위하는 밧줄 당기기, 어린이들의 연 띄우기와 바람개비 놀이는 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이날 우리 인민들은 여러 가지 특색 있는 명절 음식을 해먹으며 즐기곤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전날에는 명이 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보름 아침에 생밤, 호두, 잣과 같은 것을 깨물면 이빨이 든든해진다고 했으며 이날 귀밝기술이라고 하면서 찬술을 한 잔씩 마셨는데 그렇게 되면 귀가 더 밝아져 한 해 동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되고 귀병도 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날의 명절 음식으로는 오곡밥, 아홉 가지 마른 나물 반찬, 약밥 등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을 맞으며 우리 식당에서도 어곡밥을 봉사하고 있는데 손님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보십시오. 다섯 가지 곡식이 조화를 이룬 게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어곡밥을 먹어야 농사도 잘 되고 구에 풍년이 든다고 했다는데 어곡밥을 맛있게 두는 손님들을 보느라니 올해는 눈도 많이 내렸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가을의 풍년작항이 눈앞에 굼씨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어곡밥은 시기와 지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표, 기장, 조, 수수, 콩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우리 민족 특유의 음식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마른 나물로 반찬을 해먹으면 그 해에 알지 않는다고 해서 주로 무잎, 고사리, 고추잎, 돌버섯, 가지, 구기자잎, 무, 오가리, 고구마 줄기, 호박, 도라지를 비롯해서 아홉 가지 묵은 나물을 볶거나 무쳐서 먹는 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왔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해먹는 음식으로는 이웃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진 약밥이 있는데 찰밥에 꿀, 참기름, 밤, 대추, 잣, 간편을 두고 거루 섞고 쪄서 만든 밥입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월 대보름의 명절 음식들은 민족의 향취를 더해주며 그 독특함과 고유한 맛으로 해서 민족의 음식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 풍습은 우리 인민들이 창조한 문화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꽃피워주는 당의 크나큰 은정과 세심한 보살핌 속에 련면이 이어져 민족적 향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